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 댓글 달아주신 어, 분에게 설마 유배 유니폼 사는 김에 한벌더 사서 오,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왜 유벤투스냐? 그치? 어,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바이시크 꽂아놓고 그렇지. 유벤투스 원정 팬들이 기립박수를 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 씨발 여기야. 난 너무 여기서 마치 배우가 아니, 무대를 끝낸 그래, 다음에 인사를 인사해주고 가슴을 잡고 일다봉을 날려줘. 와, 난 그 장면은 나의 축구 역사상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거의 난 내가 봤을 때 넘버 10 안에 무조건 들어간 장면이야.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이렇게 장면이에요. 이렇게 인사하는 인사하고 이렇게 해주고 바이스크 킥보다 그래 그 원정 유벤투스 이탈리아 심장에서 인사를 하는 레알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에서 내 집에 우리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집에 와가지고 맨날 하는데 너 이 새끼야 씨바 뭐 탈세했니 맨날 욕하고 뭐 야 씨바 그냥 이 새끼 별로니까 양자를 드릴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딴 데 집에 갔는데 딴 집 엄마 아빠는 아이고 막 왜 페륜으로 가 아니 그냥 팀으로 가 아니 그냥 그래 씨발 니네 집에서 그러니 아 얘를 아니, 아니, 얘를 들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 그렇단 얘기야 남의 집에 갔잖아 원정 팬이 갔는데 이렇게 막 박수해주고 그러니까 남의 동네라고 하고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아, 좀 동네 그, 형이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쪽으로 해야 더 맛이 나잖아요 네. 어 하여튼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맛이 간 거야 아 이 집으로 난 호적을 파서 이 집으로 가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네. 어, 나 이 절로 갈까? 어, 이런 생각이 네. 그렇지, 들지. 네, 이런 그런 상황이야. 자,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호날두와 레알 마드리드에게 관심을 보인 팀도 유벤투스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찔러는 봤어. 그러니까 미국 팀도 물어보고, 중국 팀도 물어보고, 맨유도 뭐 파나봐. 어쨌든 매물이야. 호날두가 매물이기 때문에. 파나봐. 별 건데 관심도 없고. 파리 정도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호날두를 바랬던 팀은 유벤투스밖에 없고. 주급도 맞춰줬겠지. 호날두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EPL로 다시 가? 별로야. 한번 평정하고 왔어. 그래. 파리 짜쳐. 리그가 떨어져. 그랬는데 자 맨유 찍었습니다. EPL 최고팀. 레알 찍었죠? 라리가 최고팀. 뭐 바르셀로나 쌍벽이야. 의미가 있어. 근데 3대 리그에서 세리아에서 유벤투스 찍어. 그러면 난 3대 리그 정평. 평정이야 평정. 중요한 건 뭐냐면 와 이거 진짜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림이 나오네. 뭐냐면 근데 챔스 우승 어렵잖아. 그래. 레알도 존나게 어렵게 했어. 근데 챔스 우승하면 너무 기적과 같은 그렇지. 일이지만 유벤투스는 호날두가 없어도 세리아에서 우승을 해. 그냥 그림은 좋아. 그래. 근데 자기가 가서 만약에 챔스 우승까지 시켜. 그러면 싹 다 하는 거예요. 리그 우승을 하면 그 그림도 좋지만 그렇지. 거기에 챔스 4강 안에 든다고 뭐 결승까지 간다 그러면 그럼 항상 유배도 최근에 결승에서 미끄러지고 그러잖아. 그때 내가 있으면 내가 거기서 뭘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나는 챔스 우승은 내가 볼 때 힘들다고 보고 아, 쉽지 않지만 근데 또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야. 근데 중요한 건 리그 우승은 기본이 돼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어쨌든 깔리잖아. 트로피가 있으니까 깔리는 거지. 깔린 상태에서. 그렇지. 근데 사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파리보단 유배죠. 아니 비교가 됩니까? 아유 무슨 파리야. 몸 난 파리 새끼들 진짜 너무 불쌍해 죽겠어. 아직도 공명첩에 이름을 못 썼어. 내가 음바페가 제일 안타까운 게 파리야. 그러니까 물론 돈은 맞춰주겠지.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있던 어떤 커리어를 생각해보면 파리는 아니야. 호날두 입장에서는 뭐 MLS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이마르 봐봐. 거기서 그래. 씨발 정체돼가지고 지금 브라질 똑같잖아. 가가지고 이거 엄살 피우는 거나 외우고 말이야. 여러분 진짜 내가 막 나와서 하는 말인데 브라질을 그 이번 월드컵 떨어졌을 때 무슨 느낌인지 아십니까? 파리가 토너먼트 떨어질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벤투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자, 하나는 감독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감독 문제였냐면 지단이 레알을 떠난다고 발표했을 때 가장 많이 땅을 치고 이 아픔을 호소했던 게 호날두야. 아... 왜 그런지 보니까 호날두가 공경에 차올 때마다 페레즈는 계속 아, 내비둬. 내비둬. 그랬는데 지단이 나서서 페레즈한테 상담을 요청을 한다. 맨날 했던 얘기가 아 형 씨발 팀 아이콘 그렇게 대우하는 거 아니야. 형 나 레알에서 뛸 때 그렇게 대우 안 했잖아. 호날두 맞춰줘야 돼. 우리 같은 에이스들은 이거 우리한테 집중 안 해주면 애들 집중력 떨어져. 그럴 때마다 카바를 맨날 쳐줬다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지단이 나간다. 그리고 호날두는 유일한 자기 편이 없어지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그때 페레즈가 누구를 찾았냐면 지단이 나간 다음에 감독을 찾아야 되잖아. 알레그리한테 전화를 했대. 야 와라 어허. 우리 팀에 와라 우리 너 맨날 가가지고 챔스에서 아깝게 떨어지잖아 우리 팀 오면 우승할 수 있어 근데 알레그리랑 유베가 남아있다 남게 됐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 호날두가 옆에서 들었대 알레그리랑 전화하는 걸 근데 전화하게 쓱 들은 거야 귀대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약간 좀 픽션처럼 어. 팩트를 기반한 픽션 그러니까 팩션처럼 어, 얘기하지만 이거 우리 다 팩트입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이거 과장돼 있는 거죠 얘기하지만 지금 이거는 네. 너무 과장이 아닌가 아니 씨발 히든프로 3년 동안 이렇게 해놓고서 왜 유튜브 한다고 지금 갑자기 이런 거 안 할 척해 아니 그게 아니고
들었어. 귀대기 맨날 했다 그랬잖아. 호날두 얘기 들었어. 어, 알레그리.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지단 형이 간 다음에 알레그리 형이 오면 그래도 내가 챔스 한 번 더 우승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빠그라졌잖아. 근데 유벤투스에 오퍼가 왔어. 근데 거기 감독이 누구야? 알레그리잖아. 여기 가야 되겠다. 그래. 감독만 봐도 난 저기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감독도 땡겨. 그래. 딴데 근데 거기 좋은 감독이지. 좋은 감독이잖아. 전술가 아니야. 아, 저기 가면 뭐라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딴데 어디 가? 뭐 파리라고 그러면 투에 아 개새끼 씨발 이거 성격이 더럽다 그러는데 중국 뭐 어디가 있어? 다 안 돼. 근데 거기 가면 알레그리 내가 바라고 있었던 알레그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도 다 맞춰준다니까 딱 좋다 그러고 이정료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과인이랑 루가니로 퉁을 친다고 네네. 한다지만. 죽으면 어쩔 거야. 사실 이 연봉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메시랑 네이마르보다도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그것도 자존심 상한 거야. 물론 최근에 재계약을 해서 올라간 거긴 하지만, 야 내가 그래도 아이콘인데, 호날두인데 뭐 메시는 그래 그렇다 칩시다. 아니 메시가 네이마르보다도 떨어진 거 자존심 상. 그런 말 할만해. 아니 그 전례품이 있잖아. 한게 얼마야 얘가. 네. 근데 이런 입장에서 어쨌든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호날두의 그 메시랑 네이마르보다는 떨어지지만 그 축이 좀 부담인데.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유벤투스의 모기업 FC그룹 엑소르라는 이 기업이 원래 모기업인데 FC산하의 피아트도 사실 유벤투스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피아트가 얘기했대요. 데려와. 내가 스폰서십 붙여갖고 다 대줄게. 그래 광고 찍으면 되고 대부분 보존해줄게. 그래. 그러니까 유베 입장에서 뭐가 손해입니까? 야, 피아트 차 위에 호날두 조만간 타있겠네. 타있고 이거 네. 그럼 끝이야. 마케팅은 무조건 그 이미지거든. 그럼요. 지금 뭐야 SKS 아직도 김연아 나오잖아. 그래 되거든. 그래. 그러니까 주급되죠. 그 다음에 아이콘이지. 주식 올랐어. 유니폼 팔아먹을 수 있어? 이 정도도 다 돼. 그러면 유벤투스 입장에서 이득이야.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 아무래도 축구팀이기 때문에 전력이 하락되냐? 아니야. 아니야. 이과인보다도 나아. 무조건 좋아. 이과인보다 훨씬 나아. 챔스에서 이과인이 좀 약간 새가슴일 때가 그렇지. 항상 중요할 때 있단 말이야. 내가 향후 2, 3년 동안은 호날두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얘기로 바로 물고 들어가죠. 그럼 유벤투스는 과연 호날두를 어떻게 써야 하나? 자 알레그리가 호날두를 어떻게 쓰니? 전술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전술가죠. 토트넘전에서 멋있었지. 뒷모습만 싸게 코트를 휘날리면서 가는 그 모습. 자, 백4와 미드필더 라인은 변할 게 없을 겁니다. 왼쪽 산드로 쓸 거고 오른쪽에는 누구야? 이 새끼 새로 들어온 새끼. 칸셀로. 칸셀로 쓸 거고 그다음에 케일린이 있을 거고. 케일린이 있을 거고 베나티아랑 이번에 새로 들어온 뭐 마티아 칼다라. 요 정도 쓸 거고 미드필더에서는 피아니치. 그다음에 캐디라. 캐디라 있고 그다음에 이번 엠레찬 데려왔잖아. 그리고 또 마튜디 있어. 마튜디. 그럼 이제 앞쪽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호날두랑 만주키치 그다음에 디발라 그리고 더글라스 코스타 정도가 이제 네 명이 세 자리를 두고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멤버가 좋네. 좋아. 두 개를 돌리면 돼. 디발라를 밑에 처지게 하고 만주키치 호날두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좀 안 돼. 그럼 디발라 빼. 호날두 전방으로 보내. 그렇지. 그리고 만주키치 아니면 만주키치를 중앙으로 두고 더글라스 코스타를 와이드하게 쓸 수 있어. 카드라도 있잖아. 카드라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과인 대신 호날두가 들어가는 거는 그것도 호날두 옆에 만주키치 괜찮네. 희생적인 선수 아니야. 형 골 받나 씨발. 받아 먹어. 형. 내가 뺏으러 갈게. 그다음에 형. 중요한 게 항상 디발라가 언제나 모자라다 그러는 게 큰 경기에서의 그런 어떤 임팩트.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근데 잘해야 내가 좀 과하게 얘기했지만 이거 있을 때 세리아 팬들이 실망하더라고. 세리아를 무시한다. 유벤투스 무시한다 생각하는데 아니 사실 그게 아니야. 디발라가 큰 경기에서 약간 부족한 거는 유벤투스 팬들도 인정해요. 디발라 안 돼. 그런데 봐봐. 이과인 디발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긴장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동네 형이야. 맞아. 보던 형이야. 같은 나라 형이야. 그러니까 형 그러면 서로 복장복장 대강한단 말이야. 근데 옆에서 호날두 눈치 존나 주거든요. 디발라가 이제 긴장 바짝 하고 그렇지. 불알이 오그라들게 뛸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실력도 늘고 그 다음에 큰 경기에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 임팩트도 호날두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디발라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과연 레알에선 호날두의 이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그게 궁금해. 그게 중요하잖아. 돈이 있잖아 어쨌든. 자 일단 욕을 존나 먹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런 씨발 새끼 페레지 개새끼야. 야 BBC 중에 씨발 마탱이간 벤제마랑 그 다음에 언제 뛸지 모르는 베일을 두고 씨발 C를 팔어? 이 또라이 새끼야. 또 한 게 있는데. 욕을 존나 먹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호날두가 레알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 호날두 레알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선수로도 말고. 안 돌아오려고 그러겠지. 모르지. 레알 마드리드가 가진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지도자를 어떻게 뭐 될지 모르겠지만. 페레즈가 나가면 또 모르지만. 근데 뭐 제가 봐서 호날두는 지도자는 안 할 것 같아요. 무여하가네. 뭐 아무튼. 근데 그 쌍욕을 먹고 있어. 스페인의 어떤 그 아이콘인 팀인데 거의 뭐 중심인데 그게 유벤투스 갔으니. 그래 이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호날두 빠졌고 3연패를 한 지단도 빠졌으니까. 차라리 맨시티를 갔다 그러면. 그렇게 화도 안 났을 거야 레알 팬들이. 근데 유베로 간 거예요. 그래 유베로 간 거는. 아니 예전에 팀의 아이콘이었던 유벤투스의 아이콘 지단을 레알 마드리드로 빼온 게 레알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물론 그때 나이대와는 많이 다르고 전성기가 지난 선수라고 한다지만 지금 우리가 얘는 끝까지 해서 그냥 여기서 은퇴시켜도 되는 선수인데. 그것이 또 모르지. 씨발 야 100% 챔스에서 만난다. 이런 만나요? 아니 심지어 ICC에서 당장 만나.
거기서부터 만나. 그래, 그걸 빼고 챔스에서 제가 봤을 때 UEFA가 장난쳐서 8강 정도에서 만납니다. 또 탁구공을 또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무조건 냉장고 넣고 아니면 네. 거기 사포로 긁어갖고 그 이게 좀 짜글짜글한 거 송진 묻히고 다 해. 찐덕찐덕하게 묻혀가지고 해. 유에파 맨날 다 해. 그러니까 만난단 말이야.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로페테기 새로운 감독이 로페테기 감독은 예전부터 이스코를 중심으로 팀을 많이 짜요. 그치, 스페인 대표팀이. 그 이스코가 분명히 핵심이 될 건데 자, 앞에 벤제마 베일 안 된단 말이야. 너무 불안하다. 새로운 감독이 좀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벤제마는 당장 이 알제리 향후회가 해체가 됐어요.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베일도 좋다지만 언제 뛸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 언론들에서 후보 선수들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불러보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킬리언 음바페. 데리고 와야지 그 정도는. 그런데 쉽지 않다. 제가 봤을 때 파리가 음바페를 판다 하더라도 얘는 그냥 계약 기간 꽉 채우고 팔아도 돼요. 그래도 24살이야. 그래. 가능성이 너무 떨어져. 네이마르. 저는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이마르. 분명히 알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모르는 일이라고 봐요. 위로 수준이다. 근데 와봤자 위로 수준이다. 어쨌든 아이콘으로서 데려오는 거는 괜찮아. 특히나 바르셀로나 출신인 선수를 데려온다는 거는 여기에 따귀를 한 대 칠 수 있거든. 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데리고 와가지고 성적을 내야 되는데 네이마르도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 이후 얘기죠. 왜요? 레알 마드리드는 정치적인 팀입니다. 그 정도 네임밸류가 오지 않으면 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최소 네이마르 이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살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살라는 실력은 괜찮지만 5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리버풀이랑 이건 가능성 없다. 없고 아자르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번 월드컵에서 아자르가 되게 좋아요. 좋았지. 근데 아자르는 나이나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그리고 스페인 언론에서는 플랜 C다. 그러니까 아자르를 조금 후순위로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 많이 나오는 선수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던 해리케인. 제가 봤을 때 해리케인 음바페 정도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수인데 해리케인 네이마르 동시에 데리고 와야 돼. 그럼 이제 그러면, 있죠. 그러면 저는 성적도 나와. 성적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중에 누구를 데려올 수 있을지는 완전히 미지수다. 왜냐면 다들 어려운 팀 어려운 선수들이야. 네네. 음바페 네이마르 파리에서 빼우기 어렵죠. 아자르 가능은 하지만 후순이고 케인 토트넘이 이제 지금 포체티노 감독이 새로 재계약을 하면서 다 잡아놓으려고 그런 상황에서 쉽진 않다. 아,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도 앞으로 쭉 팔로잉을 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다네요. 아, 이 정도입니까? 네. 와, 이거 지금 30분 적고 했는데 네. 이거 순식간에 지나갔네. 아, 역시 여러분 방구석 덮고 종윤이 이거 한번 준비하면 끝장납니다. 원래 사실 호회나 아니면 이제 우리 보통 히든볼 삐라이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방구석 토크로 그렇죠. 릴리즈를 해야죠. 사실 뭐 방구석 토크가 뭐 이제 유럽 축구 개막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네네네. 사실 방구석보다 종구석 토크로 종윤이 구석 토크로 가는 게 더 맞죠. 종구석은 종구석 약간 토크. 어감이 좀 이상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